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보무사 주장 100일 기도는 매년 보무사 행사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장 100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장 보살님께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실의 계절 가을도 다가왔고 주장백일 기도도 이제 머지않아 회향을 하는 차제에 와 있습니다. 지장보살하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해서 원력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귀하고 기도 올리고 하는 4대 보살님이 있습니다. 그 4대 보살님은 곧 불교의 4대 강령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지장보살님과 또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것이 이제 원력과 자비와 지혜와 그 실천을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배워서 나의 인격체로 삼아 내가 세상에 그러한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실천을 펼치자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보살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고 또 상견중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속성은 모양을 보면은 마음을 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모양 없이 그냥 말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주 애매모호하지만은 원력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그 원력 자꾸 이야기해봐야 청년한 사람은 알지만은 둔한 사람들은 얼른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을 또 등장시켜가지고 지장보살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중생들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그 원력의 마음으로서 지장보살을 등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력과 맞먹는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자비심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또 등장시켜놓고 관세음보살님은 온갖 몸을 다 놔둬가면서 인간의 어떤 고통도 다 거둬주고 제도하고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보살을 상징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또 등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지장부사 보면은 원력을 상기하게 되고, 관세음보살을 말하면 바로 자비심을 떠올리게 되고, 문수보살 하면 지혜를 떠올리게 되고, 교화 실천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현보살을 등장시켜 놓으면 교화와 실천도 또한 쉽게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르고 함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그러한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교화 실천이 바로 꿈틀거리고 깨어나서 저 밖을 향해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사대보살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혜와 자유와 교화와 원력 이러한 것들을 불교의 이제 네 가지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살로서 표현하고 또 그것을 꽃으로 표현한다면은 원력은 아주 싱싱하다, 그야말로 생기 넘치는 그런 꽃으로 지장보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비, 즉 관세음보살은 아주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기는 한데 생기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아주 화사하고 밝은 꽃입니다. 생기도 있고 아름답기도 한데 너무 꽃 색깔이 칠칠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말하자면 아주 화사하고 밝은 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천과 교환은 향기입니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불교로서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천으로서의 어떤 그 상징하는 보현보살을 우리는 등장시켜서 우리가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원력이 있다 하더라도 중생들을 교화하는 그런 실천행위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보살이면서 불교의 4대 강령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교를 간추려면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선이니 음불이니 그 다음에 뭐 교리상으로 들어가서 복잡다단한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은 딱 묶으면 이렇게 네 가지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지혜니 자비니 하면 너무 진부해. 그런데 사람으로 또 등장시켜서 관세음보살입니다, 지장보살입니다,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입니다 이렇게 탁 하니까 너무 친근감이 가고 늘 우리가 부르고 또 친견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그리는 보살로 또 이렇게 등장시켜 놨으니까 또 쉽게 누구라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교는 참 펼치면은 온 우주에 펼쳐지는 그런 그 넓은 가르침이지만 또 간추리면은 이렇게 4대 보살로 간추려져 버려요. 그 4대 강령으로 간추려져 버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장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들려드리는 지장보살의 어떤 정신과 그 사상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인격으로 하고자 하는 인격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날입니다. 지장보살 하면 이제 의뢰의 지장보살의 세 가지 원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원력입니다. 우리 마음의 원력을 말하자면 인물로서 인격으로서 표현하면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달리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원력이 있긴 있는데 너무 고온이 잠자고 있어. 그 잠자고 있는 그 원력의 마음을 두드려 깨우느라고 지장보살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같은 자비심이 다 있어. 있는데 그 자비심이 너무 고온하게 잠들어 있어.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열심히 부르면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자비심을 두드려 깨우는 일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장보살로 치면 지장보살이 얼마나 원력이 강한가. 또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원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서원으로서 표현하는데 중생 도진 방정 보리라. 중생들을 다 편안한 알라의 세계로 인도한 뒤에야 내가 그 뒤를 최고로 마지막으로 그 뒤를 따라서 알라의 세계로 가겠다. 고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고 불우한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다 얻은 뒤에 그때서 내가 최후 마지막으로 그런 자리에 내가 뒤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원력, 이런 원력의 보살이 지장보살이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도 다 있어요. 알고 보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온이 잠들어 있어서 그것이 잘 일어나서 활동을 잘 못해. 그래서 끊임없이 지장보살 부르면서 우리는 그런 원력의 그 힘을 일깨워서 기지개를 펴고 밖을 향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지장보살의 원력은 지옥 미공 서불성불이라. 지옥이 탁 비지 아니하고는 내가 맹석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지옥이 뭡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아주 고통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을 지옥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디 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일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어떤 중생이든 간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모두가 다 안락을 누릴 때 그때서 내가 성불하겠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다 그런 서원이 있어요. 사실 그것을 우리들 자식으로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은요 그야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대신 받고 싶지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또 아부립지옥이면 수입지옥과 세 번째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이런 원리입니다. 참 강한 원리죠. 지장보살은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우정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캄캄해서 지혜가 없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정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장보살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자비심이 강하고 중생을 건지겠다는 마음이 강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옥을 자처해서 들어갑니다. 자식이 불난집에 있을 때 자기가 타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오로지 자식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식을 살리고 자기는 불에 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에 빠졌을 때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빠진 사람은 건지고 오히려 자신은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올 여름에도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비단 자식에게 향한 그 마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그와 같은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너무 고민 잠들어 있어. 정말 이 시대는 지장부살 같은 그런 그 자유원리에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 신문에 내가 노숙자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기자가 이번 추석에 2박 3일간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서른 몇 살 된 기자가 노숙자 생활을 같이 해본 것입니다. 어디서 다 떨어진 담요를 구해가지고 동대문에 가서 담요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온갖 그 연탄재를 뿌리고 찍고 해가지고 아주 수십 년 된 담요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열흘간 이발을 안 하고 수염도 길었어요. 그렇게 하고 옷도 아주 낡고 옛날 옷을 구해가지고서 그것을 막 세면트에다 갈고 때를 묻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도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그런 담요를 덮고 다른 사람들 이제 전부 이제 추석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은 2박 3일간 말하자면 노숙자를 취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노숙자가 돼야 제대로 취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숙자 생활을 가만히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어디서 뭐를 하다가 노숙자가 되느냐, 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저기 을지로에서부터 뭐 서울역으로 서대문으로 뭐 서울의 역이라고 하는 역은 거의 다 중요한 역은 다 돌아다니면서 2박 3일인데 잠도 자지 않고 잠은 이제 낮에 잠깐 자고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세계예요. 상상도 못해. 왜 이와 같이 풍요로운 세상에 어찌 그렇게 어두운 곳이 있는가. 정말 내가 그걸 읽고는 그 양이 많은 기사인데 그걸 다 읽고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에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예를 들어서 50년대 60년대 우리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물질적으로 거의 1000배 이상 더 잘 삽니다. 1000배 이상 풍요롭게 살아요.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지금 비교해보면 1000배 이상을 풍요롭게 삽니다. 그런데도 그때보다 거지가 더 많은 거예요. 노숙자라는 게 거지지 뭡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지금 여자 노숙자도 그렇게 많아요.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여자 노숙자. 근데 17살 먹은 처녀 아이가 돼가지고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그냥 노숙자들하고 막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노인도 있어요. 할머니도 있어요.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여자라니까. 수천 명 돼요 노숙자가. 수천 명. 그 세계가 정말 기가 막히는 세계야. 그 세계가. 우리는 지나가면서 저기 역에서 노숙자들 있으면 노숙자인가 보다 하고 쓱 스치고 지나가 버리죠. 그 사람들과 더불어 2박 3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뭐 기가 막히는 데요. 그래서 뭐 그 세계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경찰도 어떻게 못하고 행정도 미치지 못하고 동네 무슨 통장반장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워낙 숫자가 많고 워낙 정신이 타락해버려서 항상 술 마시고 그냥 온갖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저지르는 거예요. 가다가 빵집에 가서 빵 그냥 주머니에 넣고 먹고 뭐 주인이 뻔히 보는데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갈고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천 명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분별도 없고 그냥 같이 더불어서 그냥 막 지내고 17살 뭐 나이가 아이를 가졌는데 누구 자식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개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그래도 주인이라도 있어서 관리라도 하지만 이건 관리도 안 돼. 참 뭐 술 뭐 항상 술에 취해 있고 매일 싸우고 그냥 이 사람들은 매일 그냥 싸움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서울역을 자주 드나드는데 그 지나다 보면 그 노숙자들이 큰 손 벌리고 따라오고 막 손들 그 옷자락을 그냥 붙들고 뭐 더럽히는지 어쩐지 뭐 상관없어요. 사정없이 그렇게 붙들고 조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연명하고 정말 이렇게 밝은 세상에 어찌 그런 어두운 세상이 있는지 야 정말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그런 생활만 안 하셔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도 봉사에서 뭐, 급식 운동을 하고, 교회다, 천주교이다, 불교다, 또 각종 그 봉사단체다 하는 데서 급식을 얼마나 많이 할까. 전체 역마다 급식하는 거예요, 다. 곳곳에서 급식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급식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것은 몇 시에 어디서 급식한다 하는 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가는 거예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러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쓰러져 자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천 명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네. 바로 그러한 이 시대의 삶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지옥 찾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살다가 어쩌다가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그런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 길로 들어서서 그것이 또 업이 돼버려. 1년하고 2년 하다 보니까 업이 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집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이 생활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니까 매일 싸워. 사정없이 얻어 터지고 그냥 막 피투성이고 그래도 누가 병원에 들어갈 수도 모르고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들도.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장기도 대기를 우리가 하면서 참 지장보살의 원력이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지장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장 보살의 그런 원력을 본받고 그것이 내 인격이 돼서 내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잠 못 들어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들에게 바른 어떤 그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장기도를 통해서 담뿍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가슴 아파서 잠을 못 이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내 자식이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저 밑은 깊은 곳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원력의 마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지장보살 행을 하자는 거죠. 전부 지장보살 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지장기도 100일 하면은 아마 거의 반은 지장보살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잠자고 있는 그런 거 지장보살과 같은 정신이 어느 정도 눈을 뜨고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아니한 부분이 또 사실은 알고 보면 많습니다.
또 설사 잠들었다 하더라도 살짝만 건드려 깨우면 잘 때 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은 어쩌다가 기도하는 동안에 잠들어 있어요. 그래도 뭔가 그런 기미가 조금만 있으면 퍼뜩 잠을 깹니다. 퍼뜩 잠을 깨가지고 눈을 뚜룩뚜룩 차리고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 불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잘난 척하고 싶은 욕심, 대접받고 싶은 욕심,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심,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식, 좋은 학교 등등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욕심들은 알고 보면 잠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설사 잠깐 동안 잠들어 있다 손치더라도 설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눈을 바짝 떠요. 그런데 자비와 원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깊이 잠이 들었는지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그런 모습자를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가슴 아파하지 않고 전혀 곤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천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얼마나 장기가 밝습니까? 어디 돈 된단다, 어디 투자할 데 있단다 하면은 길을 쓰고 나서죠. 어디 조금 세게 한단다 하면 한국에 주고 무슨 저 TV에 광고도 그런 거 있죠. 한국에 주고 아무나 하나 하면서 세일하는 데 가서 옷을 그냥 서로 빼앗고 하는 그런 광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용기백배하게 그렇게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옥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지옥은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어. 그래서 지장보살의 그 원력이 너무 필요할 거야.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그러한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이 세상을 제대로 바로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저 정치인에게 맡겨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기껏해야 한다는 게 끊임없는 욕심 추구, 권력 추구, 그것을 국민들이 본받고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권력 추구와 이익 추구,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니까 50년대, 60년대보다 지금 1000배를 더 누리고 살지만, 물질적으로 더 1000배를 풍요롭게 살지만, 배는 항상 고파있고, 마음에는 항상 갈증을 느끼고, 더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남 돌볼 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옥 생활화 같은 그런 노숙자들이 지금, 수천 명이 그렇게,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서 쓰러져서 차운 바람을 맞으면서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햇빛이 나니까 따뜻한 햇빛이라도 쬐으려고 나와가지고 아마 햇빛을 쬐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완전 지옥 속에 살아요. 알고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필요하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어. 정말 이 시대는 지장보살이 필요한 때, 지장보살 같은 원력이 필요한 때, 우리 모두가 지장기도를 하는 것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지장보살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손을 뻗고 자비와 원력의 어떤 그 힘을 좀 보태고 그들을 거두어주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뜻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자고 있는 그런 그 지장보살을 빨리 깨우게 됩니다. 빨리. 자식에게는 지장보살 같은 그런 그, 마음이 그냥 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에게는 그런 마음이 나는 거야. 자식에게 그런 마음이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유오유하야 이급인지유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어린 자식을 어린 자식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듯이 이웃집의 어린 자식도 내 어린 자식 사랑하고 보살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우리들의 노부모를 우리들의 노부모로 모시고 아끼듯이 이웃집의 노부모도 우리들의 노부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누구라도 엉겹결에 자기가 헤엄칠 줄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뛰어들 줄 알잖아요. 무조건 뛰어드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잠들어 있다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탁 눈을 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지장보살 같은 원력이 그때 눈을 그런 상황을 보고 눈을 뜨는 일입니다. 어찌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건질 수 있다 없다 분별 안 합니다.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장보살의 원리이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입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아무리 인색하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고 진리의 성품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 아주 그것도 정말 아주 그 어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지장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긴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님이 있어서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어쩐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기도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한창 기도할 때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보살님이 있다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니까 처음에는 뭐 들은 척만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번뇌가 끓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50번쯤 불렀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참다 못하고는 이제 화가 나서 나와서 막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쏟아붓는 거죠. 내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와서 그렇게 부르느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에 기도 끝난 뒤에 불러도 될 텐데 왜 부르냐 하고 막 그냥 남의 기도 망쳤다고 사정없이 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이 내가 부른 것이 한 50번쯤 불렀을 텐데 50번 불렀는데 당신이 그렇게 화낸다면 관세음보살을 아마 당신이 1000번, 10000번 10만 번도 더 불렀을 텐데 관세음보살님은 얼마나 화를 냈겠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뜻을 알고 불러라는 거죠. 관세음보살의 정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인격체로 닮아간다면
광에 앉아서 소리 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쫓아와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관세음보살 같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면, 지장보살의 정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을 위하는 100번, 1000번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와서 부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급한 도움을 청하는가, 병이라도 낫는가, 아니면 옆에 누가 사람이라도 쓰러져 있는데 같이 들고 병원이라도 가자고 하는 뜻인가. 기도가 뭐고 다 제쳐놓고 사람을 위해야죠, 사람을. 그래서 참 그 사람 말이 아주 명언이죠. 50번을 불러도 기껏 그렇게 잡아먹었듯이 화를 낸다면 관세음보살은 얼마나 화를 많이 냈겠는가. 그런 것도 다 경전에 있습니다. 경전 속에 다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절대적인 원칙, 그 큰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보다 우선하는 게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뭐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지어놓지도 아니하는 어떤 거 명예나 경제적인 부나 아니면 뭐 자녀들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합니다. 대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보자들이죠. 영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공부삼아 자기 공부삼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정말 기도의 본 정신에 맞는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한 원력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그 사람들도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개 사실은 뭐 공사 신도님들 말고 다른 데 보면 대개 자기가 지어놓지도 아니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자신이 공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요행수로 공부 잘해서 무슨 뭐 좋은 학교에 붙기를 바란다든지 엉뚱하게 그런 그 요행수를 바라고 지장보살을 부른다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들이 우리가 지어놓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해도 자꾸 부르고 달라고 하면은 귀찮아서도 정말 화가 나서도 조급입니다. 화가 나서도 조급. 그건 뭐예요? 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불. 그건 아주 고리업자들보다도요. 악득 고리업자보다도 그게 이자가 더 비싸요. 아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절대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지어놓지 않은 거 달라고 부처님한테 와서 조르지 마세요. 좀 이제는 성숙한 불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지어놓지 않은 것을 왜 부처님한테 와서 달라고 합니까? 정 달라고 하면 준다니까. 가불해서 준다니까. 그건 우리 업장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아주 그 비싼 이자로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자식에게 대한 것도 그렇고 무슨 뭐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그 자기가 지어놓지 아니한 불교는 인과이치 아닙니까? 인과이치 모든 것을 지은 대로 받도록 돼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지어야죠. 부처님들 와서 보채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직접 지어야죠. 복을 지어야죠. 봉사활동 해야죠. 노숙자들에게 뭔가 돈 한 푼이라도 지나가면서 줘야죠. 그러면은 그것도 천배 만배 또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어디 급식활동 하는 데 가서 쌀이라도 좀 한 가마 내놓기도 하고 가서 봉사활동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악득 고리업자들이
1년에 원금의 1200%까지 받아내더라고요. 1200. 100만 원 빌려줬는데 1200만 원을 받아내. 100만 원 쓰려고 급한 돈을 썼는데 못 갚고 하니까 갚게 갚겠죠. 조금씩 갚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갚았다 그러면 50만 원 남아있는 거예요. 50만 원에 대한 그런 그 이자가 기하급수로 불어나가지고 100만 원 빌렸었는데 1년에 1200만 원을 갚았대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잘 사니까 한 번도 그런 거죠. 그런 돈 안 빌려서 갔어 그렇지. 신문에 나는 그 돈 빌려서라고 끊임없이 돈 빌려서라고 하는 거 전부 그런 거예요. 어느새 집이 날아가 있고 어느새 땅이 날아가 버리고 어느새 신용 불량자가 돼 있고. 그래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라 참다운 이치를 배우는 사람이야. 바르고 참된 이치를 배우는 사람이야. 절에 와서 부처님께 지장보살에게 관세음보살에게 내가 지어놓지도 않는 거 자꾸 달라고 저러는 거 이것은 나중에 언젠가 100만 원 빌려 쓰고 1200만 원을 갚아야 돼. 1200만 원 갚아야 돼. 가난할수록 복을 지어야 돼요. 가난할수록. 아유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을 지냐. 가난할수록 복을 지어야 돼요. 부자는 부자가 뭐 망해도 뭐 3년은 간다니까. 가난할수록 복을 지어야 돼. 그게 원리입니다. 복 짓는 길은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냥 뭐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깨달아야 된다. 우리 불자들이 정말 그건 깨닫고 바른 이치. 모든 것은 인과다. 인연의 법칙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나뭇잎을 보란 말이야. 봄에는 새싹이 나다가 여름에는 무성하다. 이제 울긋불긋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나라고 하는 세계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세계도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뭐 얼굴 뭐 열 번, 스무 번 뭐 무슨 잭슨인가 그 사람처럼 뭐 한 백 번쯤 얼굴 수술해봤자 세월이 오면 어쩔 수가 없어. 세월의 큰 명령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낙엽처럼 떨어지게 돼 있다고. 이런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야. 그대로, 낮이 왔구나. 밤이 왔구나. 또 새벽이 왔구나. 이렇게 그 승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원인을 심어야죠. 씨앗을 심어야죠. 물질적으로 복이 부족한 사람은 지금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이 몸뚱이라도 가지고 어디 가서 노력봉사라도 해서 복을 짓고 이런 이치를 배우자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평생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불교가 어떻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는 전부 자기 나름대로 가서 빌면 되려니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불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그냥 일변도 흘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한 사람 또 그렇게 가르쳐. 그럼 그 소리 듣고는 뭐 좋다는데 뭐 잘 된다는데 뭐 가서 뭐 한번 2판 4판으로 한번 뭐 해보기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꼭 도박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도박하는 마음.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아무 영역 없더라고. 괜히 죄 없는 부처님이나 욕하고. 부처님이 일찍 그런 거 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실 경전에는 기도란 말이 없어요. 팔만대장경에는 기도란 말이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 그것만 끊임없이 설명을 했지. 자기가 지어놓지도 않는 거 가서 빈다고 돌아온다 하는 부처님 그런 말 하실 테 있습니까? 생각해 봐요. 자기가 지어놓지도 않는 것을 가서 빈다고 준다.
어두워진다. 세상에 어디 어리석은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인연의 이치, 인과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연으로 기도를 하고 법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이치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 이치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지장보살의 원력을 앞서 말씀드리고 노숙자의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복질 일이 너무너무 많다. 또 복짓는 차원이 아니라면 보다 더 높은 차원,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너무 지장보살로 탈 곳이 많다. 우리는 지장보살이 너무 많다. 필요하다. 정말 지장보살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봉사에서 지장기도 하신 분들은 전부 지장보살이 되십시오.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24시간 중에 한 시간만이라도 되고, 한 달 30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지장보살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본래의 뜻은 그것입니다. 한 달 30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지장보살이 되시라고, 하루만. 나머지 날짜, 나머지는 전부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하루만이라도 지장보살로서 해. 나보다도 더 힘들고, 더 늦고, 더 못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속에 사니까. 우리가 삼중에 살아도 곳곳에 눈에 띄는 게 그런 일인데, 세속에 사는 건 뭐 발에 채이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삶들이 눈에 밟혀서 차마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불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고서야 중생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저렇게 감싸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싹이 트고 그래서 넘쳐나고, 그럴 때 비로소 깨달음도 오는 것이고 견성성불도 가능한 것이고 열반이고 평화고 행복이고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거든, 사람을 위한 그런 자비심이 없거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대만의 증음스님이라고 자제공득회라고 하는 구고군환, 구호단체,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를 이끌어가는 정음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73세로서 살아계시는데 비구니 스님이세요. 그 스님은 정말 얼마나 자비로운지, 정말 지장보살과 같고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그 자비의 실천자예요. 교회가 없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에요. 자비를 실천하는 데는요,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 분별하지 마세요. 내 식구다 남의 식구다 분별을 안 하듯이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그거 분별하는 그런 사랑 분별, 그리고 경중을 따지고 멀고 가까운 거 따지는 이건 이미 자비심이 아니다. 그건 상업 거래지, 상거래지. 그것은 자비심이 아니에요. 자비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노서 무슨 동서 남북 뭐 북한이다 어디다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그거 절대 따지지 않고 정말 평등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위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조건 위하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은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스님이야. 인도네시아가 힌두교 국가인데 거기다가 TV 방송국을 세워준 스님이에요. 대단해요, 참으로. 정말 이 시대에 지장보살보다도 관세음보살보다도 더 훌륭한 살아있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뭐 천성으로 어떻게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됐겠습니까? 그분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행을 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정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그 자비심이 예,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예, 밤낮없이 그렇게 예, 구고 구난 고통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구제해주는 그런 그 원력보살로 지금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활동하는 그 활동 상황도 우리 불자님들이 간혹 이제 대만에 가셔서 자제병원, 자제공덕회 아마 견학하신 분들도 들어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 주로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예, 구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예, 근래 노숙자들의 실태를 살펴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보문사에서도 뭐 급식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많이 하고 사례라도 보태고 가서 몸으로 봉사 활동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들의 100일 지장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의 결실처럼 여러분들의 100일 기도의 결실도 정말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어놓지도 않는 것을 달라고 조른다면 이거는 정말 100일 기도 헛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조금이라도 지장보살의 마음을 내가 한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몸을 던져서 지장보살이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풀립니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불교는 자기의 실천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부디 백일기도가 좋은 결실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이 돼서 저 밖으로 나가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참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그 보호사 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